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또다시 가을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억수같이 쏟아지다가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고추밭입니다. 물끊기를 이렇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추 열과가 많이 생기네요. 여기 보시면 터졌죠.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상당히 물을 많이 먹은 겁니다. 이건 아직 채 익기도 전에 갈라지죠. 여기도 제가 그 고추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열과가 생긴다 그래서 미리 따든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닐로 막아서 뿌리 쪽으로 물 많이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상한 얘기 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보고 바보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추는요 비 많이 오면 뿌리 쪽에서 물을 많이 흡수하게 돼서 이렇게 터집니다. 이런 건 보세요. 이건 뭐 형편없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뭐 써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 텃밭 농부들은 빨리 익어가는 건 따서 덜 터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최대한 물끊기를 해도 또 어디론가는 들어가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런 거는 보세요. 이건 아직 시퍼런 고추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고추만 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그나마 이렇게 물끊기를 해서 비닐로 뿌리 쪽으로 들어가는 걸 최대한 막아준 영향이지만 이렇게 파란 고추도 완전히 나팔처럼 뭐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이게 고추의 열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재배하는 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저 재배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 속에 점적 호스를 깔아 가지고 비닐 속에서 물을 주면서 그 비닐 위에는 완전히 흙을 덮어서 딱 밀봉을 해버리죠. 그러면 절대로 물이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런 열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이번 비 오기 전까지는 사실 단 한 개도 열과가 없었어요. 잘 막았는데 이번 태풍하고 지금 가을 장마에서는 또 고추도 많이 익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많이 터졌네요.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물끊기에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또 익어가는 거 있으면 최대한 빨리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이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따듬어서 뭐 이 부분이라도 갈아서 양념에 쓸 수도 있지 않겠나도 싶고 그래요. 아무튼 아직도 그 가을 장마가 남았다고 하니까 지금 한 이번 주 말까지는 계속해서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는 빠르게 좀 비 그칠 때 따고 그리고 물끊기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고추 뿌리로 물 들어가는 걸 억제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 물끊기를 해 놓은 걸 보시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좀 다르죠. 이쪽은 바닥 쪽으로 집게를 집어넣고 여기는 약간 위로 올려놨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제가 이 고추 곁가지를 한번 키워 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 위에 튀어나온 게 있으니까 여 위에 쳐놓은 이 줄까지 비닐을 끌어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밑으로 한 겁니다. 그나마도 이제까지는 많이 그
물 들어가는 걸 최대한 이제 억제를 시켰는데 이 속에는 이제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래도 저런 구멍으로는 물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최대한 이 물 끊기를 해도 이번에 비가 저희 태풍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5일 정도 한 800mm 이상 왔습니다. 엄청난 그 비가 쏟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또 고추는 익어가는 철에 이렇게 많이 터져 버렸습니다. 비를 맞고 최대한 그 또 익은 건 더 터지기 전에 땄습니다. 자, 비를 맞으면서 억지로 딴 고추입니다. 이제 점점 굵기도 가늘어져 가죠. 일단 익어나마나 놔두면 더 터질 것 같아서 일단 닦고.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이 열과 피해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짝에 못 쓰겠죠. 예, 완전히 나팔처럼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고추를 비롯해서 포도도 그렇고 그 물 끊기를 안 해주면 이렇게 심하게 열과가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파란 고추, 이 파란 고추도 이렇게 터집니다. 꼭 익은 고추만 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다듬어서 이런 거는 먹도 못 하겠죠. 버리고 이런 거는 뭐 버려야 됩니다.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이미 속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말린다고 숙성시키면 완전히 죽이 돼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깨끗이 이런 데에다가까지 잘라버리고 다듬어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면 양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은 다듬어서 양념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한번 다듬어 보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열과 중에서도 보면 좀 이렇게 깔끔한 것들은 터진 자리 자르고 꼭지 따버리고 이렇게 이제 깨끗이 다듬어서 냉장 보관을 하거나 갈아서 또 냉동 보관을 하거나 하면 어느 정도 양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이 정도는 보면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근데 말리는 거는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말리면 이건 100% 썩어버립니다. 그래 해도 피해는 계속해서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그 당근 모종 당근 그 새싹 올라온 거 제가 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까 싶어 덮어 놨던 거 있죠. 이거는 이번 태풍에 견뎠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은 그 엊그제 있었던 돌풍보다도 오히려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현재 잘 버티고 있습니다. 참깨도 넘어갔던 거 다시 묶어 주어서 우선 버티고 있고요. 아무튼 그 이 가을 장마 슬기롭게 보내서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